네가 다 저지른 이 모든 것들은 네로 인해서 생겼는데 너를 부를 이유가 뭐가 있겠노? 그냥 머리 깎고 스님이나 하든가. 이게 뭐야 지금? 깜짝 놀랐네. 아빠인데 둘째만 다르거든요. 한 아빠고 둘째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별건 지가 좀 됐어요. 큰 아이도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네가 두번 시집가고 세번 시집가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있다. 네가 이 자식들을 데리고 키우고 있겠지만 이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공주야 이쪽에서 살림살이를 옮긴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진 않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모든 건 나로부터 출발을 한다. 본인, 사주. 너의 친정열에 너의 사주팔자를 본다. 차씨 가정에는 벌써 상문이 딱 들어섰다. 응? 응. 상문이 들어섰고, 이 상문이 얼마 안 됐는 상문이라 2, 3년 안에 들은 상문이고, 맞지? 그리고 이 2, 3년 안에 드는 상문 말고도, 앞에 또 상문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대중국살이라고 겹상문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자 너는 아이를 낳고 아이의 삼신타라고 같이 들어온 거야, 자궁살하고. 자궁살이나 화계살이 붙으니까 네가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남자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린 마음에 내가 살아가기 힘들잖아. 그래서 안 속으려고 안 속으려고 하다가 또 속게 되는 처음부터 네가 이러려고 이랬던 게 아니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너가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네가 용서하고 싶어도 못 살아. 너가 원래 사주팔자에 타는 사주야. 몸이 혈이 열려서 원래가 조금씩 조금씩 타던 거였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친정계를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름 다르고 성씨 다른데 시집을 가서 자손을 낳았잖아. 그럼 그집 조상은 안 올라탈까? 그러면서 혈기가 계속 자손이 있으니까 왕래를 했을 거 아니야. 계속 왕래를 하다가 너한테 상문이 탁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스파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 신랑하고 다투게 되고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단 말이야. 이름 내가 얘기를 하는 게첫 번째 딸내미를 놓으면서 이 아이가 또 인업으로 들어왔다고. 인업이라는 거는 제자야. 제자인데 업양제자와 불림제자가 같이 섞인 이 제자 주력이 들어오다 보니 계속 이시 가정에서 너한테 알아달라고 너한테 정이 너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야. 조상도 들어오고 신도 들어오고 어린 네 마음에 안 그래도 혈이 열려서 힘든데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게 풀려야만 너는 산단 말이야. 그런 걸 누가 이시 가정의 조상이 한만 타고 들어오고 원만 타고 들어오고 이 조상 중에서 급살로 갖는 조상이 있어. 이 할아버지 자거든. 할아버지 자가 개 중에 녹사, 예, 개 중에, 예, 노 중에 객사고운으로 가신 분이 계셔. 급살같이. 그러니까 니한테 일들이 급속도로 자꾸 들어오는 거라. 처음에는 싸움을 하다가, 지지고 볶다가, 니가 지금 이시대조하고 살다가,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랑 살다가 또 이시대조하고 재결합해서 자식을 낳았잖아. 이렇듯이 급살같이 들어오는 거라. 왜 여기에 자궁살로? 내 자궁살로 이 자궁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주 자궁살도 있고 신살 자궁살도 있고 부부 화합의 자궁살도 있거든. 이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고 첫째 몸으로 멀어지고 마음으로 멀어지고 인동법이 나면서 계속 다툼이 나면서 급살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는데 너는 마루타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사주에 그런 줄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댁에 이런 조상이 급살 같은 조상이나 타살 같은 조상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다 보니 신을 또 이시가정에는 위했고 증조열의 때 할머니는 우리 같은 무당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러니 아가 신랑하고 자손하고 케어를 해라고 알아달라고. 안 그래도 네가 차시해서 갖고 있던 줄도 있는데다가 50% 있는데다가 시집을 가가 신감이 자손을 딱 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확 휘갈려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게 네한테 원망으로, 응? 그다음에 신줄로 신감으로
조상 주력으로 상문살에 자궁살까지 확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야. 근데 자식을 데리고 있으니까 네가 여자로서도 포기가 되고 딸로서도 포기가 되고 며느리로서 포기가 되는데 이 자식을 데리고 네가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안 한다 안 한다는데 우리 안 되는 줄 알면서 차씨 대주를 또 만난 거야. 정말로 네가 낳으면 안 되는 이 자식을 낳아버린 거야. 자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시가정하고 공주야 차씨 명당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 차씨가정하고는 합의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시가정에 이 결혼했던 그 기운이 이 큰 딸이 업이라 했잖아. 신명에서 차씨하고 차씨하고 사는 못 살게 계속 가마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야. 나는 첫 번째 남편하고 실패를 봤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내가 잘 살아보려고 네. 무척이나 네가 노력을 했건만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로 어이가 없는 일로 정이야 속았다 이 말이야. 네. 100% 눈 뜨고 속았다 이 말이다. 우리 아이들 쪽에 보면은 내 남편감도 아니었고 나를 안아줄 그것도 못됐고 그래 여기에서 차씨 가정에서는 선악 말명에 개족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종교를 달리하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면서 상극의 상충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네가 개탄을 하고 후회를 했다고. 그래서 국가의 명관이라고 이 자식들을 키워야 되니까 본 남편을 다시 만났을 거 아니야. 첫 번째 남편을. 그러면서 지금 우리 막내 이 아이를 딱 가지면서부터 상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자궁살이 들어오면서 계속 지금 못 살게끔 호선항에서 흔들어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대추가 이렇게 주렁주렁 걸려있으면 막 흔들어 제친다고. 그러니 네 입장에서는 역시나 똑같구나. 어? 내 과거만 아이들만 불쌍하지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무슨 살 무슨 살 무슨 신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딸이 갖고 있는 이 신감이 주인공이 때문에 뒤에 네가 있든 신랑이 있든 둘째가 있든 셋째가 있든 얘네들은 다 이 큰딸 레미 신감에 다 굴복하고 살아야 돼. 그건 니도 느끼고 알고 있지. 그리고 이 딸은 맨날 멍을 때린다. 네 맞아. 근데 이 아이를 뜨거운 감자를 네가 안고 있으니 네 속은 타고 들어가는 거라. 네 온몸은 찢어지게 들어가고 온몸은 사지가 흩어지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를 두고 엄마가 이래 들어오는 거는 네가 죽으려고 했는지 네가 죽으려고 했는지 그만 살려고 했는지 엄마가 번개같이 살때같이 들어서서 그러는 법은 아니다. 새끼 두고 응? 나도 힘들게 너희들 키웠는데 어찌 너는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엄마가 앞을 서서 눈물 짓고 서있다.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네가 제자가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판단은 반드시 내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판단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한 번에 판단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고 각자 집안이 이시가장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친정 차씨가 있고 또 결혼했던 가정이 있잖아. 이 세 가정을 이 몫을 다 이런 식으로 A파트, B파트, C파트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해 줄 좋은 선생님과 손을 잡고 산천명기가 됐든 사회수호 유황전기가 됐든 거기 가서 신문에 판단을 내고 네가 제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를 잡아서 가리고 쓰라고 신고 쓰라는 게 정석이다. 선생님이 일러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번 사례자는 어디 가서 신을 받아라 자기가 신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받았었는데 그 전부 다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자식 때문에라도 신을 받아라 했는데 신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신을 다루기 이전에 신의 벌전도 너무 많고 이 집에는 지금 5, 6년 상간에 상문이 두 차례나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촌간에 좀 젊은 남자 청춘에 가신 분이 예, 제일 먼저 지금 3, 4년 전에 상문이 났었고 그 다음에 부모천 신자 1, 2년 상간에 지금 상문이 또 났어요. 그래서 이 상문에 들어오면서 사자살이 같이 합쳐지고 부부 이별살에 공망살에 자궁살까지 들어오다 보니 이 모든 걸 혼자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고 방송으로는 다 점사를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고 가리를 잡고 벌전을 먼저
갈아내고 그다음 제껴내고 난 다음에 몫을 잡아서 그다음에 이걸 전부 다 깨끗하고 맑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신을 받든지 아니면 신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내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 살수를 걷어내는 게 먼저라고 저의 영적 예찰에서는 일러줬습니다.